헤럴드 경제 2024년도 6월 27일자 기사인데요. 세계에서 가장 IQ 높은 나라 순위 나왔다. 한국은 5위, 1등은 어딜까? 라는 기사입니다. 세계에서 지능 지수가 높은 상위 국가 대부분 아시아 국가인 걸로 조사됐다. 한국인의 평균 IQ는 세계에서 다섯 번째로 높지만 일본과 대만인의 평균 IQ에는 미치지 못한 것으로 점수가 매겨졌다. 25일 핀란드 지능 테스트 기관 위트콤은 100국의 IQ 테스트 결과를 토대로 내놓은 2024년도 세계에서 가장 지적인 국가 순위에서 일본 평균이 112.30으로 1위를 차지했다. 세계 평균 99.64보다도 12점 이상 높은 값이다. 이어 헝가리가 111.28, 대만이 111.20, 이탈리아가 110.82, 한국은 110.80으로 5위에 올랐다. 주요 국가들을 보면 독일이 23위, 영국은 66위, 미국은 77위였다. 모잠비크 평균은 아이시코가 90.6으로 최하위인 109위를 기록했다. 앞서 지난해 5월 세계 인구 리뷰가 2019년 얼스터 연구소 발간을 보고서 국가 지능을 데이터베이스 한 결과 세계 평균 IQ는 82로 나왔다. 이 조사에서 평균 IQ가 가장 높은 국가는 일본 106.48이었다. 그 다음 대만 106.47, 싱가포르가 105.89, 홍콩이 105.37, 중국이 104.10, 한국은 102.35로 6위를 기록했다. 이번에 6위네. 독일 100.74, 10위는 영국이 99.12, 20위는 미국이 97.43, 29위 등을 기록했다. 당시 세계 인구 리뷰 학업 시험 점수, 노벨상 수상자 수, 신기술 개발 능력 등 여러 요소를 참조해 순위를 매겼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IQ 테스트가 아니고 신기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는 국가 전체를 IQ를 매겼군요. 나의 정치적 코멘트는 일본은 잔머리의 귀재예요. 우리가 당했지만 매우 치밀하고 악한 쪽으로 발달되어 있고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아주 머리가 비상해요. 우리 한국이 따라갈 수 없을 만큼 잔머리가. 그리고 항상 일본과의 국가적 결정에 한국의 순진한 태도는 일본의 꿰매나 함정이나 올무에 빠질 수 있는 바둑의 몇 수를 앞질러 내다보는 일본의 전략에 한국은 휘말리지 말아야 합니다. 일본의 외교 무대를 보면 일본의 지능에 감탄하게 되죠. 한국은 그 일본의 술수에 따라가지 못해요. 한일 관계가 좋은 이웃으로 남으려면 잔머리 굴리지 말고 서로 순수해지면 가깝고도 먼 나라가 아니라 일본과 한일 관계가 가깝고도 더 가까운 이웃이 될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부분 세계에서 가장 IQ가 높은 나라가 아시아에 분포되어 있다는 것은 한국 입장에서는 반가운 일이죠. 반가운 소식입니다. 같은 아시아인 중에 머리가 좋다는 건 좋은 거 있죠. 미래는 아시아가 주도권을 잡고 한국이 핵심에 있다는 것을 말하는 학자가 많습니다. 그것은 K문화의 영향력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 헤럴드 경제 2024년도 6월 27일자 기사, 세계에서 가장 IQ 높은 나라 순위가 나왔다. 한국은 5위, 1등은 어디? 라는 기사에 대해서 나의 정치적 코멘트를 했습니다.